자, 크림빵 뺑소니 사건, 지금 국민적으로 굉장히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어제 저희가 관련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시청자분들의 제보를 저희가 원한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죠. 그랬는데, 시청자분께서 카카오톡으로 이런 제보를 해오셨습니다. 혹시 2차 아닌가 해서 제보합니다. 세워놓은 지 10일 이상 된것 같습니다. 이런 제보가 저희한테 왔고요. 또 사진까지 직접 보내주셨습니다. 직접 촬영을 하신 거를 저희, SNS로 보내주셨는데, 바로 문제의 BMW 차량입니다. 자, 뒷범퍼는 저희가 지금 이제 번호를 가렸고요. 여기 보면은 약간 이렇게 뭔가 흠집이 나 있고 차가 사고가 난 듯한 이런 차량입니다. 열흘째 서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의심이 되는 그런 차량이었는데, 자, 지금 윤정혜 기자. 네. 자, 이 차가 맞습니까? 글쎄요, 저도 만약에 길거리에서 저 차를 만약에 봤다고 하면은 그런 생각을 할것 같긴 합니다. 지금 오른쪽이 굉장히 많이 찌그러져 있어서 사고 차량이라는 걸 누구나 봐도 쉽게 알수 있고요. 10일 이상 서 있었다는 거, 그 점도 굉장히 수상하기도 합니다. 예. 그리고 네티즌 수사대가 딱 흰색의 BMW 승용차라고 이미 찾아놓은 상태였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똑같은 흰색의 BMW 승용차, 누가 봐도 약간 의심할 만한 그런 상황인 것 예.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 사진과 이 번호를 그대로 경찰에게 넘겨서 직접 경찰에서 확인을 해 봤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불속 쪽은 아니에요. 여기 운전석 쪽에 영상에, 차체 영상에 운전석 쪽이 망가진 거랑, 그 사진을 보니까 조수석 쪽이 망가져 있더라고. 자, 김태현 변호사, 일단은 아니라고 지금 경찰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이게 10일 이상 이렇게 주차가 돼 있고, 이렇게 찌그러져 있는 차가 방치가 돼 있다. 그러면 뭔가 좀 바꿨을 가능성, 뭐, 다른 데를 일부러 좀 다치게 했다든지, 뭐, 이럴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닌가요? 일단 저 차는 아닌 게 맞는 것 같아요. 아니다. 예. 왜냐하면 그뭐 자동차 블로거들이나 그런 전문가들 얘기 들어보면 그 BMW 차량이 2013년 이후에 나온 최신식 차량인 것 같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근데 제가 알기로는 저 모델은 아마 2013년 이전 모델일 겁니다. 모델은 아닌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왜냐하면 저 오른쪽에 충격이 있는데, 저쪽 원래 운전석 쪽에 충격이 있다고 하면 운전석 쪽을 피고 예. 수리를 하고 이제 조수석을 위장하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했다는 가정은 가능한 건데, 글쎄 지금 상황에서 저거를 수리를 맡겨서 운전석을 펴고 조수석을 망가뜨렸을 것 같진 않은데, 문제는 지적하신 문제점은 생길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사람이 이제 쳤기 때문에 사실 크게 파손되지 않았을 거거든요. 네. 아마 범퍼 정도가 좀 나갔을 거예요. 그런데 그걸 위장하기 위해서 일부러 예를 들어서 벽 같은 데 박고서는 크게 사고를 내고 나중에 잡히게 되면, 야, 이거 나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낸 사고지, 그 사람 쳐서 낸 사고가 아니야, 라고 이렇게 위장할 가능성은 상존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네요. 자, 이게 구형인지 아닌지 제가 보기에는 신형처럼 보이는데, 자, 어쨌든 구형인지 아닌지는 따로 확인을 또 해봐야겠습니다. 자, 일단, 사고 피해자의 동생이 오늘 아침에 또 라디오에 출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정적인 제보를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내용을 먼저 또 들어보시겠습니다. 몇 가지 정황을 얘기하셨어요. 그 차량의 번호 정도는 알고 계세요. 이게 렌트카는 아닌가, 뭐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 윤정희 기자. 네. 제보 내용을 어떻게 지금 봐야 될까요? 네, 지금 경찰에서 뭐 신고포상금 500만 원을 내걸었지만 유족들도 따로 이제 3천만 원을 더 내걸었죠. 이제 뭐 편안하게 눈을 감게 해주고 싶다, 이런 심정에서 지금 제보를 기다리고 있는 건데요. 사실 이제까지 들어온 제보들이 대부분 뭐 주변에 있는 CCTV를 잘 확인을 해봐라, 이런 조언 수준의 제보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방금 들으신 저 제보가 처음으로 이제 구체적으로 좀 용의자가 누군지를 특정하는 그런 제보였다고 하는데요. 이 때문에 가족에서는 저 내용을 좀볼 때, 예. 저 지금 제보 전화에서 말한 사람이 정말 용의자가 아닌가 근데 굳게 믿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이 내용도 경찰에서 검증을 했습니다. 경찰에서 어떤 결과를 내놨는지 직접 또 들어보시겠습니다. 어떤 분이 유족한테 전화를 했나 봐요. 자기가 아는 사람이 의심스럽다고. 우리 차 그러고 다니는데 수상하다, 뭐 이런 식의 제보인데, 확인해 보니까 BMW 아니고 벤츠더라고요, 벤츠. 예, 아예 차량 자체가 다르고, 아니 이거 확실한 사람이에요. 이제 방송에 나가면 조금씩 그러긴 하는데 중요한 제보가 없네요. 전부 다 많이 들어요. 자, 일단은 저 차량도 BMW가 아니다, 벤츠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건데, 예. 용의선상에서 제외가 됐겠네요.
그러니까 지금 제보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조금 조금씩 이제 다른 제보들도 들어오는 것 같거든요. 예. 그러니까 BMW 얘기가 있었는데 뭐 벤츠 얘기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는데 어쨌거나 사실은 이 뺑소니 차량을 잡을 때 가장 중요한 건 제보입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CCTV 영상도 굉장히 흐릿흐릿하고 그다음에 옆에 세워져 있던 차들의 어떤 블랙박스 영상도 도움이 될 줄 알았는데 지금 서리가 껴 있어가지고 거기도 영상 별로 좋지가 않다는 거거든요. 네. 그렇다고 보면 관련자들의 어떤 제보인데 아까 그런 사진 같은 경우에도 뭐 경찰도 그렇고 그 차량이 아니라고 그랬지만 어쨌든 시민의식들 그 청주 시민들이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이상한 제보들에 대해서 그 제보를 경찰 해주시는 게 그게 사건 해결에는 결정적인 도움이 될 겁니다. 예. 자 지금 제보 말고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뾰족한 수단이 없다는 게 지금 경찰의 고민이기도 합니다. 적극적인 제보 저희가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